오늘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 2명 예상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며 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덕전자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코리아 서킷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 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랠리가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상승세를 내면을 좀 잘 들여다보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좀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코스닥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끌고 갔던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진 시장 상승은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줄 때는 결국엔 차익 실현물과 함께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전일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역시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3.74%의 하락폭을 좀 보이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반도체 업종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26% 상승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시장 미국 시장이 그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삼성전자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 증시 역시 좀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최근 한국 증시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의 좀 외도적 현상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을 살펴보면 하루 걸러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역시 한국 증시 역시 좀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운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일 우리가 보셨듯이 현물 쪽에서 수급이 그리 강한 모습들은 아니지만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여전히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하락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마 약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선물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힘이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진 않더라도 지수는 이 2600선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도에 가깝고 기관은 연기금이 중심이 된 매도에 가까운 모습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무엇보다도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8조 원대로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어제처럼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2600선 위를 강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 테슬라 분위기 좋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 차익 실현 매물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뭐 대체적으로 좀 반등을 했죠. 오늘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과 LG이노텍과 삼성 SDI의 사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맞서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물이 흘러내려올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낮은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KT전차 수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수출이 2차 수출에 이어서 루마니아 역시 수출을 좀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2차 계약과 국내 4차 양산 사업에
양산 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목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약세를 통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나 신규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사장님. 네, 기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6월 초반에 사실 자동차주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이 좋은 모습 가다가 5월 중반 정도에 상승을 좀 멈췄고 6월 초에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 도리어 조정 이후에 수급적으로는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좋다라는 게 1번이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23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진율이 제일 좋은 게 기존 내연차 중에서 SUV죠. 이 SUV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판매 비중이 기아에서는 6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증가가 됐고 전기 SUV가 출시가 되죠. 지금 전기 SUV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새로운 시장인데 여기에 기아가 진출한다면 그만큼 점유율 추가적으로 더 이 늘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이제는 기아가 예전의 기아가 아니죠.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요타와 함께 이 자동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 인센티브를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매출액 늘어나는 만큼 영업이익까지도 이 계속적으로 좋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은 떨어졌을 때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가격적인 부담도 상당히 덜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